안녕하세요 여러분, 설기입니다. 예. 마스크 못 벗겠어. 지금 운동하고 왔는데 같이 잘 준비하려고 카메라 켰어요. 요즘 무게도 잘 치고 운동 잘 되니까 잘 먹어도 살 안 쪄서 엄청 잘 먹고 오늘 마라탕이랑 꿔바로우 먹었거든요. 대신에 마라탕 국물 안 먹고 채소 위주에다가 집에 중당 있어서 그거 세 가닥 넣어서 먹고 그 정도로 나름 관리는 했지만 어쨌든 먹고 싶은 거 먹었으니까 아무튼 일단 샤워 먼저 하고 올게요. 내일 오랜만에 조금 쉬어도 되는 날이라서 케어하면서 힐링할 거야. 저 너무 바빠요. 노예잖아요. 모두가 인정하는 노예. 아직 1학기라서 예비 노예지만 어쨌든 노예를 준비하는 입장으로서 너무 바쁩니다. 아, 또 말해. 갔다 올게요. 샤워하기 전에 잠깐 논문 봤는데 시간 너무 금방 가네요. 애초에 헬스장을 늦게 가게 됐지만 실은 제 영상 보면서 느낀 게 맨날 너무 거짓골이더라고요. 막 다른 유튜버 분들은 신경 써서 잘 찍으시던데 라는 생각을 하며 반성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전이지만 머리 살짝 만졌어요. 예쁘게 파조잉. 눈썹도 다듬고 샤워도 하고 이도 닦고 각질 제거도 하고 할 수 있는 거 다 했습니다. 방금 밟았던 단계들 전부 말로 할 수 없어. 너무 많아. 몰튼 브라운의 헤블리 진저 릴리 바디 로션입니다. 저번 쇼핑하울에서 보여드렸죠. 이런 힐링 데이에는 이 바디 로션 사용하는 편이에요. 뭐 일단 향으로 유명하니까 벌써 거의 다 써가네. 제가 말했죠? 300ml 절대 많은 거 아니에요. 아베다의 인바티 어드밴스드 스컬프 리바이탈라이저입니다. 요즘 자기 전에 두피 에센스 꼭 바르고 있어요. 여기 가르마부터 여기 위주로 그리고 가르마에서 이렇게 뒤통수 이어지는 부분까지 가르마가 넓어지지 않았으면 싶기도 하고 슬프게도 요즘 새치가 하나둘 나더라고요. 특히 앞머리 부분에만 제가 이렇게 여기 지금 두 개 있거든요. 아닌가? 내가 뒷머리를 못 보니까 모르는 건가? 갑자기 찜찜해졌어. 곳에도 자랐네. 물건 던진 거 맞아요. 여러 번 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저는 미친 관리로 피부 컨디션 유지하는 거잖아요. 관리 며칠 안 했다고 바로 뒤집어지는 피부 보여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많은 단계를 컴팩트하게 끝낼 수 있는 제품들로 가져왔습니다. 아비브의 어성초 스팟패드 커밍 터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아비브 제품들은 기획 세트로 보여드릴 거예요. 왜냐? 그냥 묶음 판매 느낌이 아니거든. 먼저 패드는 대용량 기획 세트입니다. 제가 기존 제품도 있어서 비교해드리자면 원래는 75매였는데 40매로 증량했어요. 사이즈가 다르죠? 그리고 면적 기준으로 패드 자체 사이즈가 19% 커졌습니다. 기존 패드랑 사이즈 비교하면 이 정도예요. 봐봐요. 양도 늘고 사이즈도 커졌는데 할인을 하니까 대표 가성비 소비자로서 강조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중 시트로 이루어진 양면 패드거든요. 구분이 자세히 보면 가는데 이쪽은 그물망 거지면으로 메이크업 잔여물이나 노폐물, 피지, 각질을 케어하며 피부결 정돈할 수 있는 거지 패드고 이쪽은 부드러운 수면 으로 피부 진정 및 보습 케어 그리고 마스크팩 대용으로 간단하게 사용 가능한 플레인 패드입니다. 저는 오늘 각질 제거를 했기 때문에 수면 쪽으로 제가 원래 각질 정리나 피부결 케어를 위해서 패드 타입을 쌓아두고 사용하잖아요. 바로 저번 주 영상에서 그 말을 했는데 거즈 패드 부분이 이 용도에 맞아서 일단 데일리 제품으로도 손이 많이 갑니다. 그리고 제 영상 자주 보셨다면 제 피부 타입 예상이 가실 텐데 저는 아주 성실한 모범생 관리로 웬만하면 트러블이 안 나거든요. 관리가 소홀했을 땐 얼굴 전체가 뒤집어지고 호르몬 불균형이나 뭐 그런 건강 문제일 때는 부분만 뒤집어지는 타입이에요. 지금도 잠을 못 자서 여기가 살짝 울긋불긋하거든요. 울긋불긋한 게 다 중앙에 모여있죠. 이렇게 부분만 뒤집어졌을 땐 마스크팩까진 번거롭거든요. 그럴 때 이 어성초 패드를 스팟 패드로 활용하면 간편하게 케어가 가능합니다. 저는 그냥 샤워 후에 거즈 패드로 피부결 정리한 다음에 이거를 뒤집어서 이렇게 트러블 생긴 부위에 얹고 바디나 헤어 케어를 해요. 이건 그냥 데일리 사용법이고 지금과 다르게 좀 더 많이 뒤집어졌다 싶으면은 집중 케어를 하는 거죠. 얹어서 트러블 케어의 어성초가 유명한 건 뷰티 입문자들도 다 아는 사실일 텐데 지리산 어성초 추출물을 4만 ppm 함유했다고 합니다. 엄청 고함량이죠. 그리고 진저 효과의 붉은기 완화. 피부 뒤집어졌을 때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사용 방법 자체가 간편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케어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뒤집어진 건 1초라도 빨리 신경 써야 해. 애들이 속상해서 흠뻑 화를 내요.
개인적으로는 제 피부가 많이 예민한 편이잖아요. 하지만 지금 운동 직후에 각질 제거 직후인데도 앞에서 열심히 사용하고 있었잖아요. 그거 다시 돌려보시면 아시겠지만 붉어짐이 전혀 없어요. 자극적이지 않아서 뒤집어진 피부에 사용할 때 불편함이 없습니다. 추천! 그 다음엔 아비브의 어성초 에센스 카밍 펌프입니다. 각질과 피지를 케어해서 자극받은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는 에센스예요. 이 제품도 지리산 어성초 추출물을 80.59% 함유했기 때문에 미친 진정 효과와 더불어 각질 피지 케어가 가능합니다. 어성초 속 퀘르세틴 성분이 각질과 피지 두 가지를 케어하거든요. 뒤집어진 피부는 쌓인 각질 때문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드름 영상에서 항상 각질 케어를 강조하죠. 하지만 뒤집어진 상태에서 각질 제거 할 경우 자극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 추천드려요. 어성초가 제가 추구하는 특징을 갖췄기 때문에 어성초 제품 수분력 있게 잘 만들면 다 비울 때까지 매일 쓰는 편이에요. 어성초가 성분 특장점이 좋지만 만들기가 까다롭다 그래야 되나? 어성초 제품 잘 만든 거 찾기 어려워요. 아무튼 어성초 외에도 트러블 진정에 좋은 버터민트 추출물, 파스향나무 잎 추출물, 석시닉 애시드가 들어있습니다. 진짜 뒤집어졌을 때 딱인 제품이죠. 얘는 얼굴 전체적으로 울긋불긋 작은 것도 올라올 때 한꺼번에 케어하기 좋았습니다. 패드는 조금 집중 케어 느낌이고 얘는 데일리로 피부 컨디션 유지시켜주는 느낌? 피부 저자극 테스트 완료 에 여드름 피부 사용 적합성 테스트인 논코메도제닉 테스트 완료, 외부 자극에 의한 피부 진정 효과에 대한 인체 적용 시험을 완료했습니다. 난 테스트가 왜 그렇게 좋지? 중간고사가 곳이라는 게 떠올랐어요. 테스트는 더 이상 입에 올리지 않겠습니다. 보통 어성초 성분 들어간 제품의 경우 뭐라 그래야 되지? 얼굴에 얇게 붙으면서 되게 건조한 느낌을 주거든요? 묘하게 코팅된 느낌? 근데 이 제품은 수분감이 넘쳐서 제가 어성초 성분을 기피하는 원인을 해결했습니다. 밀착이 돼도 부드럽게 밀착돼요. 밀착 폭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애들이 요즘에 대답지 않게 참 착해요. 혼잣말 늘었나 봐. 보습감도 어성초치고 괜찮아서 굳이 단계를 추가적으로 더 안 밟아도 되더라고요. 제 사용 후기는 이렇습니다. 아 그리고 에센스 기획 세트는 토너도 주거든요? 샤워 직후 머리 말리기 전에 토너만 발라둔 상태였는데 비슷한 느낌으로 좋았습니다. 뭐든 이렇게 진정으로 주면은 막 테스트해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 자 이제 주목하세요. 4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올리브영에서 다양한 기획 세트를 한정 판매한다고요. 제가 설명드린 제품들 특징들이 잘 맞을 것 같다면 더보기란 참고해 주세요. 자세하게 써둘게요. 링크도 달고 막. 에스티로더의 리바이탈라이징 스프림 플러스 유스 파워 크림입니다. 리프팅에 관심 많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제품이에요. 아니 밤새고 다음날 이가에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에 이게 거울로 보면 여기가 이렇게 패인 게 보이는 거예요. 하루 만에. 진짜 깜짝 놀래서 크림 단계는 무조건 안티에이징 케어 제품 사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티에이징이 될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냥 그 외 제품력도 좋아서 잘 쓰고 있어요. 달바의 화이트 트러플 퍼스트 스프레이 세럼입니다. 각질과 피지 케어 다음으로 아주 많이 자주 강조하는 단계, 작은 입자로 속보습 채우고 유분감으로 코팅해서 수분감이 날아가지 않게 막고 미스트로 스킨케어 단계 마무리하는 습관 한번 가져보세요. 글쎄 좀 해봐. 말 좀 들어. 누가 보면 제 말 아무도 안 들어주겠죠. 마지막 단계인 바세린입니다. 자기 전에는 무조건 하는 루틴, 다음날 입술 각질 제거를 위해 불리는 단계와 케어를 한 번에 하는 느낌. 저는 당일에 각질 불리는 건 택도 없는 입술 각질 부자거든요. 실은 제가 지금 엄청 졸려서 뷰티 디바이스까진 귀찮았고요. 눈 풀린 거 봐. 이제 종아리 마사지기 사용하면서 핸드폰으로 스케줄 정리도 하고 과제도 훑어보고 바로 꿀잠 잘 순 없어요. 할 게 너무 많아서. 해 뜨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안 돼요. 시간 효율적으로 쓰세요. 저는 효율적으로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거지만 그래도 어쨌든 안녕. 다시 허리다리 일본어는 몰라도 모두가 위락도 다리 유명하대 여기 여름다리 더 깊게 뇌리에 박히게 하고 파이 나를